네,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뷰웍스라는 기업을 준비해 주셨는데 디텍터가 주력 제품이네요. 이 디텍터는 뭔가요? 네, 일단 디텍터를 설명드리기 전에 어저께 오스템 임플란트로 재미를 네. 톡톡히 봤잖아요. 근데 네네. 이게 그냥 하루에 뭐 아무거나 갖고 오는 게 아니라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가 뭐 8,000명 된다는 얘기도 있고 10,000명 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지금. 근데 전혀 먹히지가 않죠. 지금 원래 이러면 진단키트 상한가 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네. 진단키트가 상한가를 안 가잖아요, 지금. 진단키트도 상한가 안 가고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회사도 상한가 안 가고 물론 외국의 화이자 모더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화이자 모더나는 지금 그걸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안 돼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한다는 업체들 중에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줘서 네. 그나마 지금 끌고 가고 있지. 솔직히 그만두고 싶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지금 저는 나올까도 의문이고요. 사실 그거 가지고 너무 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으세요? 인간적으로. 너무 그거 엮어가지고 너무 많이 주식시장에서 난리를 친 것 같은데 화이자나 모더나나 아니면은 지금 뭐 치료제를 개발했던 리제네론이라던가 일리아 릴리라던가 이런 회사의 주가가 계속 뻗어 나가는 거는 다들 인정을 하죠. 왜냐면 지금 그걸로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나오느냐 그게 안 나오잖아요. 지금 뭐 간밤에 미국장에 올랐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네. 모더나도 7% 급등했거든요. 그렇죠? 모더나도 7% 급등했어요. 네. 노바백스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상한가예요. 미국은 상한가가 없지만 28.89% 급등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급등세였네요. 이게 뭐를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리제네론 1.61% 올랐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 미국장은 올랐는데 문제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힐튼 월드와이스 홀딩스라던가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자, 주가 어제 거의 약보합이지만 지금 거의 신고가잖아요. 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미국은. 자, 보세요. 화이자 모더나 화이자 0.47 올랐지만 그 전달에 이미 30% 올라서 거기서 지지받고 있고요. 모더나는 어제 반등해가지고 다 급등해서 10개월 선에서 지금 반등했고요. 근데 그렇다고 힐튼 뭐 메리어트가 꺼지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북미가 지금 확진자가 뭐 중국처럼 줄어들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거 보고 느끼시는 게 없으세요, 지금? 뭐 위드 코로나로 가는 거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로 가는데 그렇다고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회사가 죽느냐, 쟤네는. 안 죽잖아요. 다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정반대잖아요. 정반대는 커녕 그냥 다 안 가잖아요. 무슨 여행주 뭐 하나토 밑에서 반등했다고 하지만 그 전에 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은 위드 코로나로 가도 안 되고 그렇다고 지금 확진자가 급증을 해도 그 알고리즘 자체가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미국장을 보고 야 화이자 모더나 어? 지금 리제네론 노바백스 야 다 급등하는데 응? 뭐 다 그래요. 예를 들어 자꾸 화이자만 앞에 나오는데 사실 화이자랑 같이 바이오엔테크라는 회사가 그 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도 다 같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저걸 보고 만약에 우리나라 이제 확진자가 급등을 하니까 야 우리나라도 저거 가겠다. 안 되잖아요. 작동이 안 돼요. 그게 작동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이미 코로나19 국면에 그 에너지를 다 소진했던가, 그걸 에너지 다 소진하고 이슈를 다 써먹었던가, 아니면 이제 저기죠. 너무 세계적으로 지금 이미 저런 것들을 개발해가지고 팔고 있는 업체랑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봤더니 갭이 너무 큰 거거나. 그러니까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결국 확률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렇다고 뭐 여행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끝자락에 있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소의 끝자락에 있는 것들은. 위드 코로나 시대의 끝자락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최종.
여행 면세점 이런 거잖아요. 결국 여행이 네. 일어나야지만 와야지만 되는 것들. 그나마 백화점은 우리가 나가잖아. 입을 옷을 입고 나갈 수가 있잖아요. 의류라든가 백화점은. 근데 면세점이라든가 카지노는 외국인들이 오지 않으면 되지가 않는 정말 끝자락에 있는 것들이고, 그럼 이 코로나19 국면의 끝자락에 있는 것들은 뭔가요? 그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치료업체들이, 치료제 만드는 거 백신 업체들이잖아요. 근데 그 끝자락에 만드는 애들은 다 거의 극단적인 상황에 몰려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이쪽에 끝에 있는 거는 극단적인 상황에 몰려도 안 되잖아요. 이제 작동이 끝났잖아요. 작동 원리가 끝나버렸다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간다고 우리나라도 가겠거니 해가지고 여기 태운다? 이건 정말 무의미한, 무모한 짓이고요. 네. 그렇다고 이쪽 끝을 가느냐? 이쪽 끝은 여행 면세점 카지노는 거길 가야 된다니까, 와야 된다니까요, 외국인이. 그러면은 이런 후발증 시에 있는 우리나라의 투자자로서 선택할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느냐? 시소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미국 증시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 너무 열이 받으면 미국 증시를 해야 돼요, 그냥. 우리나라 포기해야 돼요, 지금. 너무 짜증이 나니까. 근데 그러면은 중간 단계에서 약간 이 그 쏠림을 이용해 갖고 위드 코로나로 살짝 가는데 우리나라는 시소가 다른 옆에 있는 더 좋은 시소 보고 따라쟁이 시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에 시소 이쪽 끝에 있는 애들은 아예 작동 원리가 깨진 게 지금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작동 원리가 깨졌다는 게 무슨 밑에서 사람이 밀어줘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궁둥이가 너무 무거워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간 단계에 있는데 약간 이쪽 위드 코로나 끝쪽까지는 아니더라도 위드 코로나 쪽으로 가는 쏠림 좀 올라가는 것 같은 모양새가 보이면 거기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이 이제 어디냐. 그쪽이 이제 의료기기 쪽이에요. 그러니까 치과에 가서 입을 벌리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중국인들이 특히 입을 벌리기 시작한다. 중국은 아예 없어요. 코로나 지도를 보면은 확진자가 없어요. 그 넓은 땅덩어리에 거의 새벽별처럼 몇 개 박혀 있는 것밖에 없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그거를 음모론으로 하시면은 무슨 지표고 뭐고 아무것도 근거를 삼을 수가 없어요. 그걸 음모론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아무 근거를 댈 수가 없고 그거를 보시면은 아예 없기 때문에 치과가 행행을 하게 되겠죠. 치과가 성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임플란트를 하러 나가고 그러니까 지금 심천에 있는 고량주 업체 주가들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걔네들은 위드 코로나가 돼가지고 밖에 나가서 막 고량주 마시고 고기 뜯고 있는 거야. 고기를 뜯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그 흐름 속에서 얘도 나오는 거예요. 뷰어크스도. 뷰어크스도 지금 디텍터를 설명드릴 건데 디텍터가 주로 쓰이는 데가 치과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춘 그 흐름은 얘기 드렸죠. 그럼 포커스를 맞춰서 보죠. 오스템 임플란트를 먼저 했던 이유는 제일 1등주기 때문이에요.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가 제일 1등이죠. 1등이라는 것은 시장의 지위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위치, 지금 현재 1등주. 예를 들어 덴티움이 오스템 임플란트에 비해 2등주라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서는 1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위치상으로.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가 지금 지위상으로도 1등이고 업계에서도 1등이고 지금 주가의 흐름에서도 1등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는 10개월 선 지지를 받고 급등을 했죠. 근데 2등인 덴티움은 어디까지 받았다 급등하나요? 20개월 선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에너지의 싸움에서 덴티움보다 오스템 임플란트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디오나 레이나 이런 쪽을 가도 똑같아요. 디오는 20개월 선을 살짝 깼다 올라오는 거고 그만큼 힘이 약한 거죠. 그다음 레이, 토탈 시스템 이것도 20개월 선 지지받고 올라온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네. 레이언스, 오늘 뷰어크스랑 똑같이 디텍터를 만든 업체인데 얘는 CMOS 스타일을 만드는 거고 이 지금 그 뷰어크스 같은 경우에는 TFT 스타일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레이언스도 20개월 선 살짝 깼다 왔고요. 뷰어크스도 20개월 선. 그러니까 지금 10개월 선의 지지를 받고 조정을 끝낸 오스템 임플란트와 20개월 선의 지지를 받은 덴티움이라든가 뷰어크스 그다음에 20개월 선을 깨고 올라온 디오와 저기가 있는 거죠. 디오와 레이언스가 있는 거죠. 그럼 힘의 세기로 따져봤을 때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 것인가? 혹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나는 다 가지고 싶은데 어떤 거에 비중을 실어야 되는가? 답이 나왔죠. 무조건 1등은 오스템 임플란트예요. 이 치과 의료기기를 손대는 데 있어서. 네. 그다음은 20개월 선에 있는 거고 그다음은 20개월 선 깨진 애들이에요.
힘의 에너지 크기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이 구성을 하더라도. 그리고 이 어떤 그 하는 범위도 다르죠. 오스템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하는 거고 뷰웍스는 디텍터인데 이거는 디지털 엑스레이를 구현할 때 피사체를 통과시켜서 엑스선을 감지시켜가지고 사람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니까 치과 의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죠. 네. 구강을 찍었을 때 그거를 엑스선을 감지해서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변환해주는 것이니까요. 뷰웍스는 TFT 패널 중심으로 생산하고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레이언스는 지금 그 CMOS 방식으로 디텍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정지 영상 디텍터가 42.9% 정도고요. 그러니까 주로 치과에서 쓰인다고 했는데 찍어가지고 그냥 정지 영상으로 그리고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디텍터가 있어요. 11.3. 그다음에 산업용 디텍터 9.1. 그리고 네. 산업용 이미지 솔루션 27.4 정도. 요 정도 타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디텍터가 다 합쳐보면 거의 60%의 매출 비중이죠. 뷰웍스의 주력은 디텍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주로 지금 쓰이는 거는 치과 의료용이고 산업용 쪽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예. 예. 그러면 치과 전문이라고 하셨는데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의료용 디텍터가 주력이기 때문에 네. 아까 TFT 주력이라고 했죠. TFT는 방막 트랜지스터예요. 방막이요? 그러니까, 얇은 거? 예, 네. 방식이 다른 거예요. CMOS 방식으로 하는 레이언스가 있고 TFT, 방막 트랜지스터 방식으로 디텍터를 만드는 뷰웍스가 있는 거예요. 이 TFT로 동영상 디텍터 쪽을 치과에서 주로 쓰는데 환자의 구강 상태를 X선으로 촬영해서 치과에서 그걸 보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를 하는 거겠죠. 여기에 뭐 세팔로메트리라고 두부를 계측하는 부분하고 2D 평면 파노라마 촬영하는 거 그리고 3D 입체로 CBCT라고 컴퓨터 단층 촬영. 네. 요거를 한 장비에서 모두 할 수 있는 두부 계측, 뭐 평면 파노라마, 3D 컴퓨터 단층. 이게 치과용 올인 시스템의 그 시스템들인데 요거를 구현해 주는 받침되는 동영상 디텍터가 뷰웍스의 디텍터를 쓰는 거죠. 네. 뷰웍스의 디텍터는 굉장히 영상이 질이 좋아요. 그리고 이미지 전송이 빨라요. 그래서 디텍터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메모리를 활용해서 모든 이미지를 저장하고 복원하고 재전송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CMOS 디텍터가 기존에 쓰이던 방식인데 이거에 비해 더 넓은 촬영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뷰웍스의 TFT 그 디텍터가 훨씬 장점이 있기 때문에 치과 의사 선생님도 이걸 시스템을 도입할 때 뷰웍스 디텍터가 장착된 거를 쓸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의료용뿐 아니라 이제 산업용 쪽으로도 발을 넓히고 있다고요? 네, 산업용이 아까 9.1%로 이제 조금 있으면 두 자릿수 매출 비중이 됩니다. 네. 최근에 국립중앙박물관에 납품했습니다. 자, 치과랑은 전혀 다른 분야죠. 여러분들도 학창시절에 국립중앙박물관 단체로 견학하신 경험 있으실 거예요. 초등학교 때 줄 서셔가지고. 거기서 뭐 신라시대 금관 보고 막 이러셨죠? 근데 네. 거기 완전 유리관으로 닫아놓죠? 너무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만약에 정말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건드리면 그냥 끝장나는 거고 애들이 건드리지 않더라도 애들이 막 줄 서라고 했는데 막 뛰어 옆에 막 새치가고 뛰어다니잖아요. 초등학생 한 반에 그때 5, 60명 됐는데 어떻게 컨트롤 하겠어요, 선생님들이. 근데 그 만약에 먼지라도 거기 묻는다. 그러면 거기 오래된 거기 때문에 부스러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너무 민감해요.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걸 왜 사갔냐. 산업용 엑스레이 디텍터 BBXV3543P라는 걸 납품받았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문화재 내부의 더칠한 부분, 그리고 장식 등의 보존 상태 확인 및 복원 작업에 활용되는 거예요. 왜 예를 들어 신라시대 금관 얘기를 했는데 안쪽에 부식 여부를 보고 싶은데 그거 정말 조심히 다뤄야 됩니다.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예. 근데 그 안에 부식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보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볼까요? 산업용 디텍터를 활용해가지고 겉에서 안을 뚫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엑스레이로 가운데를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물리적으로 뚫는다는 게 아니라 밖에서 엑스레이로 X선으로 뚫어가지고 안을 관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사용 가능한 이 관전압이라고 하는 KV가 범위가 넓어서 이 박물관 같은 데서 활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그게 섬유던 아까 신라시대 금관 같은 금속이던 목재던 다 활용할 수가 있어. 팔만 대장경 같은 거든 그 안에 내부의 침식 부분을 밖에서 찍어가지고 그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 계속 그 박물관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 박물관에 어떤 있는 것들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계속 안에 침식 여부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돼요. 그때 지금 활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산업용 쪽으로도 뷰웍스의 그 디텍터가 활용될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신박한 기술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비파괴 검사 시장에도 진출을 한다고요? 네, 이것도 유용하죠. 특히 어디서 나오죠? 송유관 도둑놈들. 송유관 그 훔쳐가지고 기름 뺀다는 거 가끔 뉴스 거의 분기당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송유관을 뭐 몇 개월에 걸쳐서 무슨 그 쇼생크 탈출인 줄 알았어요. 몇 개월에 걸쳐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그것도 안 들키려고 옆에부터 파와가지고 수 킬로미터를 파온 다음에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기름을 빼서 트레일러로 옮겨가지고 그걸 팔고 있다라고요. 정말 영화에서는 나오는 그런 조직이 있더라고요. 네. 대단한데 이게 산업용 비파괴 검사라고 파괴를 시키지 않는 검사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아까 어디 나오냐면 송유관의 접합 부위 침식 및 용접 불량 같은 거를 알아내는 거예요. 근데 송유관을 뚫고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라 겉에서 파괴를 시키지 않고 안에 그 아까 문화재랑 똑같습니다. 안에 침식 여부나 파괴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확인했는데 만약에 송유관에 이상한 구멍이라던가 보이지 않던 접합 부위에 뭐 불량이 보인다. 그럼 의심해 볼 수가 있죠. 이게 자연적인 것인지 정말 아까 도둑질을 하려고 지금 이게 파괴를 시킨 것인지 송유관을 겉에서 검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어디든 다 쓰입니다. 구조물, 뭐 장비, 부품, 소재에 손상을 가하지 않은 상태로 검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뷰웍스의 기술로 가능한 거고 이거를 발전시켜서 어디 쓰이냐? 군의 작전 지역의 폭발 위험을 감지. 이거 지뢰나 이런 것들 뭐 60년대 6.25 전쟁 때 있던 거 아직도 지금 바뀌어 있는데 엄청 많잖아요. 그게 사람이 만약에 판에서 얼마나 위험해요. 그 뭐 EOD 그 저기 부대가 오더라도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비파괴 검사로 땅 위에서 그걸 다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그게 산업용 비파괴 검사 이 바로 NDT라고 불리우는 이 부분, 이 장비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을 산업용으로 발전시켜서 어디로 나가려고 하냐면 배터리 안정성 검사. 그래서 2차 전지랑도 엮일 수가 있는 거죠. 네. 배터리의 안정성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배터리를 다 만들어 놓은 거를 분해해가지고 그걸 하면 그것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완성이 된 다음에 배터리가 요즘에 니켈을 높이는 데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NCM이니 NCMA이니 3원계, 4원계가 나오는데 네. 3원계는 NCM 3개 쓴 거고 NCMA는 4개 쓴 거잖아요. 근데 니켈의 함량을 높여야지 출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니켈의 함량을 높인 걸로 가고 있는데 하이니켈이라고 문제는 니켈의 함량을 높이면 폭발의 위험이 올라가요. 그거를 마이너스의 실리콘 응극제를 써서 잡을 수도 있지만 그게 최종적으로 나오더라도 안정성 검사를 한번 해야 되잖아. 그럼 뷰웍스의 비파괴 검사로 안정성이 되어 있는지 안성된 배터리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2차 전지 쪽으로 또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의료용 치과 쪽에서 한정되어 있던 어떤 부분이 더 사업이 다각화되게 되겠죠. 예. 네. 자, 구조물을 손상시키지 않고 검사하는 기술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죠. 네, 뷰웍스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1등주가 먼저 출발을 알렸기 때문에 네. 그 우산 아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1등주였고 지난해도 그랬고 이번 연도 들어서도 그랬고 이번 연도에 조정 후에 올라가는 것도 1등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올라가는 걸 바라보고 밑단에 있는 애들을 같이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20개월 선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오스템 임플란트를 보고 사는 거죠. 오스템 임플란트가 만약 신고가 한다면 1등주보다는 못 미치겠지만 뷰웍스도 결국 20개월 선에 반등해서 출발선은 늦더라도 방향성은 같은 거죠. 네. 출발선은 뒤에 있더라도 1등 달리기 하는 애가 앞에 가는 걸 보고 등덜미 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걔가 멈출 때까지. 그 1등이 자빠지거나 멈추면 나는 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걔를 보고 목덜미를 보고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스템 임플란트가 출발을 10개월 선 했기 때문에 뷰웍스도 20개월 선에서 같이 지금 출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스템 임플란트가 멈출 네. 때까지. 오스템 임플란트와 연동을 해서 가격 전략을 짜보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